친구들 안녕! 오랜만이에요. 네.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네. 뿅! 네. 우리 친구 누구 나왔죠? 이 친구 이름 뭐죠? 모모. 모모야, 친구들한테 인사해야지. 뭐라고 인사할 건데? Long time no see, children. 그래. Long time no see지? 친구들도 해봐요. Long time no see. Long time no see. 시작. Long time no see. 끝. 너도 해봐. Long time no see, children. 그래, 잘했어. Long time no see, children. 친구들도 long time no see, 뭐뭐. 네. 자, 우리가요,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네? 기억나나요? 네. 뭐요? 과일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네. 과일이 나왔어요. 무슨 과일 나왔죠? 기억나나요? 오. 오. 뭐요? 뭐? 버네노도 나왔어? 워터멜론? 굿!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난번 거 먼저 복습하면, 버네노, 굿. 다음, 워터멜론. 다음, 애플 하지 말고요. 애플. 네. 다음, 오렌지. 네. 다음, 페어. 예, 이렇게 배가 우리나라 배는 이렇게 생기고 서양 배는 이렇게 생겼다 했죠? 서양 배는 맛이 없어요. 네. 자, 여기 오늘 새로 배우는 단어, 새로 배우는 과일이에요. 무슨 과일? 레몬. 선생님은 이 레몬 되게 좋아해요. 요새 레몬 타르트 만들어 먹는데요. 정말 맛있어요. 레몬. 다음, grapes. 포도는 알이 많기 때문에요. 그레이프스까지 발음해요. grapes. 이르 구구구 그르그르 grapes. 다음 파인애플. 네. 파인애플. 네. 다음 딸기예요. 스트로베리. 예. 스트로우 아니고요. 스트로베리. 네. 스트로베리. 네. 스추. TR이 오면 추로 소리 나요. 그래서 스트로베리. 네. 스트로베리. 다음. 네. 복숭아입니다. 피치. 네. EA가 오면 이로 소리 나요. 피치. 네. 잘했어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이런 거 했죠. 딩동. 아빠가. 딩동, 엄마는 뭐라 그래요? Who is it? 아빠가, Dad, open the door! 이런 거 했죠?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해볼까요? 친구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갔다가 왔어요. 그러면 딩동 하면 엄마가 Who is it? 누구세요? 그러면 친구들이, Mom, it's me! 나야, it's me! 예,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 해요? Please 문 열어주세요. Please 뭐 해주세요 할 때는 공손하게 말할 때 Please 해요. 그래서 Please open the door. 예, 문좀 열어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문탁 열으면 I'm home. 다녀왔어요. I'm home. 다녀왔어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You're home. 너 다녀왔구나. 이렇게 하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딩동. Who is it? 친구들이 뭐라 해요? Mom, it's me. Please open the door. 엄마가 문 열어줬어요. I'm home, Mom. You're home. 이렇게 하면 몇 가지 이야기가 됐죠? 네. 어린이집 갔다 와서 문 열어주세요. 엄마 다녀왔어요. 인사하는데 몇 마디나 했죠? 네. 엄마가 뭐예요? 네. Who is it? 친구들은 Mom, it's me. 저예요. Please open the door. 그 다음에 I'm home. 다녀왔어요. 엄마는 you're home. 이렇게 해서 다섯 문장이나 배웠죠? 친구들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떤 글자를 배웠죠? 기억나나요? 자, 우리 글자를 한번 공부해봐요. 네.
글자 이름은 피, 소리는 푸, 피푸, 피푸, 피푸. 글자 이름은 엔, 소리는 은, 엔, 은, 엔, 은, 엔, 은. 글자 이름은 티, 소리는 트, 티트, 티트, 티트. 글자 이름은 아이, 소리는 이에, 아이, 이에, 아이, 이에, 아이, 이에. 글자 이름은 디, 소리는 드, 디드, 디드, 디드. 글자 이름은 씨, 소리는 크, 씨, 크, 씨, 크, 씨, 크. 글자 이름은 엠, 소리는 음, 엠, 음, 엠, 음, 엠, 음. 글자 이름은 비, 소리는 뿌, 비, 뿌, 비, 뿌, 비, 뿌. 글자 이름은 에이, 소리는 에, 에이, 에, 에이, 에, 에이, 에. 글자 이름은 에스, 소리는 스, 에스, 스, 에스, 스, 에스, 스. 글자 이름은 비, 소리는 우, 비, 우, 비, 우, 비, 우. 글자 이름은 F, 소리는 푸, F, 푸, F, 푸, F, 푸. 글자 이름은 O, 소리는 어,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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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글자 이름은 오늘 처음 배우는 글자예요. 글자 이름은 L, 소리는 앞니 뒤에 윗부분에다가 혀를 갖다가 살짝 대세요. 어, L, O, L, O, L, O. 글자 이름은 L, 소리는 어, 소리는 어. 그래서요, 이렇게. 글자 이름은 L, 우리 대문자 L에 대문자 이렇게, 이런 모양이죠. L, 이렇게 쓰니까요. 그래서 글자 이름은 L, 소리는 어. 글자 이름은 L, 소리는 어. L, O, L, O, L, O. 네, 잘했어요. 글자. 네.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에 그림 카드를 보죠. 글자 이름은 P, N, T, I, D, C, M, M, B, A, S, V, F, O, 오늘 배운 글자 L 이렇게 되죠. 네. 자, 그럼 I 소리가 들어가는 글자 한번 만들어 보죠. 예, 트, 잇, 잇, 잇. 네. 그래서 스, 스 들어가면 스, 잇, 씻, 스, 잇, 씻. 네, 이럴 때는 sit down. Sit down, sit down, please, sit down. 이렇게 할 때요. 앉으세요 할 때 sit이란 말을 쓰죠. Sit. 그러면 이거 대신에 우리 한번 F를 넣어볼까요? F, F 넣었어요. F, it, fit. F, it, fit. 네. 그러면 이번에는 A를 한번 중간에 놓고 글자를 만들어 봐요. 에, 은, 앤. 에, 은, 앤. 네, 그래서 후, 앤, 팬. 후, 앤, 팬. 네, 이거는 선풍기나 부채를 팬이라고 한다 했죠. 네, 그럼 이번에는 F 대신에 자, V를 한번 넣어볼까요? 우, 우, 앤, 밴. 예, 밴. 네, 우, 앤, 밴. 커다란 자동차. 연예인들이 타고 다니는 차를 van이라고 말하죠. 그럴 때 우, 앤, 밴 이렇게요. 그럼 이번에는 자, 오아가 들어가는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자,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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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to, up, top. 이게 꼭대기란 뜻이죠. to, up, top, to, up, top. 네. 그 다음 여기 M자를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up, map, up, map 이렇게 되죠? 네. 자, 여기 L자를 써보면 L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일자처럼 내리면 돼요. 자, L, L, L 이렇게 쓰죠? 자, 이 친구는 누구? Lion. L, O, Lion, L, O, Lion. 자, 이 친구는
lizard, lizard, 네, 이거, 네, lizard, 도마뱀입니다. lizard, 네, 여기는요, 올빼미라고 그렸는데 올빼미 같아요. 네, 부엉이 이렇게 하는 거요. 아, 부엉이는 되게 현명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오, 네, 아오, 어, 아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는 라이언, 리저드, 아오 이렇게 되죠. 네. 자, 친구들, L자로 리저드 만들었는데요. 이 만들기 어때요? 보니까요. 리저드 되게 웃기게 생겼죠? 네. 이 모양, 똑같은 모양을 여기 옆에다가 달아놓도록 할게요. 네. 만들기 친구들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여기에 작은 리저드는 이쪽으로 이렇게 붙여놓을게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 우리 만들기 모두 몇개 했는지 세볼까요? Let's count together 세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이렇게 모두 14개를 했어요. 자, 알파벳은 26개고요. 그 중에 14개 했으면 반 이제 넘은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L자에 대해서 배웠죠. 네, 친구들. 다음 시간에는 무슨 글자가 나올까요? 선생님도 잘 모르겠는데요. 친구들 집에서 만들기도 하고요. L자 공부도 해보세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Take care. See ya.